안녕하세요. 안과 전문의 문다루치입니다. 모든 황반변성 환자가 실명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.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는데, 이중 실명을 유발하는 것은 대부분이 습성 황반변성으로 발병 후 빠르면 수개월 안에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. 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항체 주사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건성 황반변성일 경우에는 시력자의 위험성은 높지 않으나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적 검사가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